너무나 놀라울 것 같은데 고혈압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것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뇌졸중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하면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혈압약 드신 분. 그래서 흔한 병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큰일이 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출혈이 되는 경우에 뇌졸중이라고 하죠. 또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 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가 대동맥 박리라고 하고요. 또 가슴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긴 게 심근경색 협심증인데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응급한 질환인데요. 바로 시작은 고혈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흔한 병,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 시작은 고혈압이었지만 이런 심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혈관에 무리를 주고요. 또 혈관을 찢거나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고혈압 관련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 관련 퀴즈 보여주세요. 자, 15년째 고혈압을 앓고 있는 나우케 씨.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증상이 있다면 1번, 평소에 먹던 혈압약을 먹는다. 2번, 평소에 먹던 혈압약을 안 먹는다. 요거 개인전으로 가겠습니다. 요번에 김학래 씨 혼자 풀겠습니다. 저희 팀은 의견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 합의를 하시나요? 이게 팀전으로 하실 때 그럼 저희도 박규리 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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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이미 쓰셨어요. 예. 네. 자. 네, 우리 김학래 씨 1번이라고요. 예. 왜요? 먹던 혈압약을 아, 1번 같은데. 그냥 먹는다. 예. 그냥 먹는다. 근데 혈압약을 안 먹으면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아주 안 좋다라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박규리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반대로 2번이에요. 2번. 네. 이미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자, 네. 팀을 대표한 두 분의 정답. 자, 이 중에 네. 정답이 있겠죠. 몇 번일까요? 오! 오! 김학래 씨 너무합니다. 아. 야. 김학래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저희 팀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저희 팀 퇴출 됩니까? 예, 방출? 저희 팀 영입하겠습니다, 네. 김학래 씨. 네. 솔직한 얘기로 아까부터 이쪽으로 안 됩니다. 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이 뇌졸중 증상이요. 이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에 의한 것이라면 혈압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건데요. 이 뇌로 가는 어떤 혈관이 막히면 주변으로 혈류를 늘리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보상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 혈압이 올랐으니까 혈압약 두 배로 먹고 세 개 먹고 아침에 먹었는데 또 먹고 이러면 혈압이 떨어지면서요. 이 경색된 주변의 혈류 공급이 떨어지니까 경색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